왜? 엄마 불러라고 정말? 응. 불러봐, 기분 좋잖아. 밤안개가 자욱히 내리는 밤거리. 거기까지. 뭐야? 엄마가 저기 스무 살 때 딱 한 번 방송에서 불렀던 노래야. 딱 한 번.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.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.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.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. 됐지? 응. 스무 살 때 목소리하고 완전 달라서 느낌이 완전 틀린데, 스무 살 때 엄마가 군대 홍보 영상 찍을 때 거기 나왔어.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지.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. 첫 휴가 나와가지고 청량리 역을 걸어가는데 웬 남자가 쫓아오는 거야. 너무 쫓아와가지고 저기 혹시,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방송에 나오신 분 아니냐고. 여군 아니세요? 이러면서 사인해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저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, 그래서 그냥 왔지. 못생겼어. 그랬어. 뭘 더 얘기를 해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